안녕하세요. 졸리엔 나들이. 오늘은 궁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요. 상추 줄기를 채취하여 잎을 모두 따내고 줄기의 껍질을 벗긴 후두 조각 정도 나누어서 끓는 물에 소금 넣고 데친 후 마늘, 대파 썰어 넣고 들기름, 매실청, 소금으로 간을 맞춘 후 조물조물해 놓았다가 들깨가루 넣고 볶음 요리해서 드시면 맛있어요. 궁채는 원산지가 중국으로 중국의 황제만 먹는 귀한 음식이라 하여 궁채라고 부른다고 해요. 상추의 줄기를 이용하는 채소로 우리나라에서는 줄기상추라고 부르고 있어요. 궁채는 식재료로 사용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어? 이게 뭐지? 우두둑 우두둑 씹히는 느낌도 색다르고 맛있고요. 궁채나물 볶음을 처음 접하시는 분은 누구나 똑같은 궁금증이 들었을 것 같아요. 궁채는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물입니다. 궁채는 변비 예방하고 혈당을 건강하게 하고 눈도 건강하게 해주고 항염증, 당뇨병, 빈혈 예방, 면역력 향상, 신경 안정을 시켜주어서 불면증을 예방하고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궁채에 부작용이 있다면 상추 드시면 졸리잖아요. 그래서 궁채도 많이 드시면 졸음을 유발시키고요. 칼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신장 질환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겠지요. 궁채 장아찌를 만드실 때는 데친 줄기상추를 적당한 크기로 자르신 후 물기를 제거하고 설탕과 식초를 같은 양으로 넣으시고 간장은 2분의 1만 넣으시고요. 붉은 와인을 첨가하시면 돼요. 간은 소금으로 맞추시고요. 진한 색을 원하신다면 간장도 조절하시면 돼요. 설탕과 식초량과 같은 양으로 간장으로 간을 맞추셨다면 소주를 약간 넣어주시면 잡균 생기는 걸 예방할 수 있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설탕, 식초, 맥주를 같은 양으로 넣으시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셔도 궁채 장아찌가 더 아삭한 것 같더라고요. 졸려는 먹다 남은 와인을 잘 이용해요. 간장색으로 약간 좀덜 진하다 싶으면 붉은 와인 먹다 남은 걸 이용하면 간을 맞추더라도 색깔은 맛있어 보이는 색으로 변하더라고요. 장아찌를 만드신 후 하루 정도 실온에 놓아둔 후 냉장 보관하시면 아주 좋아요. 줄기상추를 심어 놓고요. 적당한 크기로 자랄 때까지 상추를 따서 섭취하시고요. 상추를 참 데쳐서 나물무침에도 맛있고요. 데친 후 말려서 묵나물로 해도 맛있어요. 상추는 쌈채소를 이용하는 대표 야채잖아요. 상추를 먹으면 어쨌든 변비도 예방하고 잠을 잘 자서 그런지 피로감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혹시 말린 궁채를 구입하셨다면 끓는 물에 담가 놓으시면 부드러운 궁채로 변신시킨 후 요리해 드시면 돼요. 여러분께서 혹시 냉동으로 궁채를 구입하셨다면 중국산이 많으므로 다섯 번 이상 주물주물 하면서 씻어주어야 좋아요. 불면증 치료와 변비 예방 치료에는 정말 딱이에요. 저는 궁채를 장아찌를 만들어 놓고 자주 먹는답니다. 저희 지인한테 조금 나눠줘도 다들 맛있다고 해요. 졸레의 나들이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궁채 나물의 궁채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